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레곤 에피스코팔 스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는요, 1869년에 오레곤 주에 설립된 학교고요. 에피스코팔 학교 중에서는 서부를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프리케이부터 12학년까지 다니는 학교고요. 보딩 학생들은 9학년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보딩 비율은 약18%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고요. 국제 학생 비율도 약15%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 커리큘럼 대부분이 실무 위주로 되어 있고요. 과학 쪽으로도 잘 되어 있는데 사이언스 리서치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1년 동안 학생이 연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리서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과학 프로그램 중에는 유전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AP 과목 수는 약 5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AP 패스율이 97% 정도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공하고 있는 AP 과목은요. AP 칼큘러스 AP, 그리고 BC, AP 스타티스틱스, AP 프렌치 앤 AP 스페니쉬 이렇게 5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과목 수도 13개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 졸업생 76명 중에요. 37명이 모두 A를 받았어요. 그만큼 학생들의 공부 실력도 아주 높은 편에 속하고, 대학 진학률도 아주 명문 대학교로 많이들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비네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도 진학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명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요, 스포츠에 펜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펜싱 팀의 코치가 US 내셔널 사브레 챔피언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서요. 펜싱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학교에 가는 것도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학교의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건 제가 표를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AT 지원서에 SAO 지원서를 받고 있고요. 온라인 지원서, 학생 에세이. 그리고 부모님 질문지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성적표로는 최근 2년간 성적표와 현재 학년 성적표 같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추천서는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또는 카운슬러 추천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인터뷰는 스카이프 또는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험 점수는 SSAT 또는 ISE 점수, 그리고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플 점수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레곤에 있는 오레곤 에피스코팔 스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이 학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